선박의 안전 운항에 기여하고 다시 찾고 싶은 해양 문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공기관 바다 인사이드. 오늘은 항로표지 기술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한 이곳,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요? 항로표지협회는 항로표지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항로표지의 제작과 수리, 항로표지 용품의 검사, 항로표지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등대박물관이라든가 해양문화공간을 위탁 운항하고 있으며 또 항로표지에 관한 다양한 국제활동을 하는 특수기타공공기관입니다. 1999년 5월 8일 항로표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을 통해 항로표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이곳 항로표지기술협회. 주요 조직으로는 기술연구소와 시험검사원, 부표제작수리사업소 및 국립등대박물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국가부표류 제작 및 수리부터 장비용품의 검사, 항로표지에 관한 전문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로표지기술협회 부표사업소는 안전한 뱃길을 안내하는 국가 해당 부표를 제작하고 수리하는 곳으로서 현재 국가기관이었던 항로표지기지장이 그 전신입니다. 현재 여수, 부산, 평택 등 세 곳에 있는 부표 사업소에서는 고품질 국가부표의 제작과 수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해상 안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항로표지기술협회는 국가지정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대행기관인 시험검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국인정기구 공인시험기관으로서 등명기, 충방전 조절기 등 항로표지 장비용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항로표지 장비용품은 사용종 검사, 전기검사, 변경검사 등 세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종 검사는 항로표지용 장비나 용품을 제조하여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이며, 전기검사는 사용종 검사에 합격한 장비에 대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입니다. 또한 변경검사는 기능이 변경된 경우 받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검사 장비와 전문 인력에 의해 시행되며 광학적 특성검사, 전기적 특성검사, 내환경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험검사원 내에는 전문교육센터도 있어 항로표지에 관한 기본 과정부터 심화 과정, 정책 과정 및 해설사 과정 등 5개의 과정과 함께 외국 항로 표지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과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립등대박물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있는 항로표지 장비용품을 연구 보존하고 항로표지 역사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항로표지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해양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국립등대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경관이 수려하고 접근성이 좋은 등대 주변 일원을 등대 해양문화공간으로 정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식공간으로 개방하고 있는데요. 세계 등대문화 콘텐츠의 메카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국내 최고의 항로표지 분야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가 브레인풀을 구성하여 기술연구소를 운영하는 항로표지기술협회. 앞으로의 연구가 주목되는데요. 우리나라 항로표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특히 우리 기술연구소는 다양한 연구한 분야의 성과를 항로표지에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기술 특허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민간에 이전하여 우리나라 항로표지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로표지 기술협회는 국제항로표지협회 회의와 각종 국제회의, 관련 기술위원회는 물론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8년 인천에서 개최되는 국제항로표지협회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항로표지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어 안전한 뱃길로 안내하는
해상교통의 안전신호등으로서 해상교통에 기여하고 나아가 등대박물관과 해양문화공간을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해양문화체험공간으로 만들어 안전한 바다, 국민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는 해양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수 기타 공공기관으로 도약하고 있는 항로표지 기술협회. 그들의 혼신의 노력이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